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세코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원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70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일 3시 39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파세코는 이 창문형 에어컨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 대표적인 이제 여름철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창문형 에어컨 말고도 뭐 선풍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나 이런 이제 가전제품들, 다양한 이제 주방가전부터 시작해서 계절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를 좀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창문형 에어컨을 좀 손꼽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문형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리는 여름철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고, 주가도 이제 여름을 앞두고서 항상 이제 급등의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름이 오기 전에 뭐 3, 4, 5월 정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역시나 4월, 5월, 6월 달에 주가가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 항상 여름이 오기 전에 슈팅이 나오죠. 이번에도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항상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강한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던 특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후에는 빠르게 뭐 주가는 식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파세코도 이미 여름철 가전제품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여름 전에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 종목의 특성은 여름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름 전에 움직이고 막상 진짜 더울 때는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파세코는 날씨는 더워지고 있죠. 오늘 날씨 한번 볼까요? 오늘 날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초여름 무더위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또 비 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초여름 날씨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의 초여름 기온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31도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점심때 나가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어제는 또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는데 오늘 또 엄청나게 더워서 결국에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됐는지 오늘 약 한 7%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저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있지만 파세코가 흘러가고 있는 주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하방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져도 전반적으로 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뭐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단순히 떨어졌으니까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을 타고 가는 그런 이제 상승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파세코는 이때는 이제 추세 상승이었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이제 하락 흐름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반등 또한 결국에는 그동안의 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파세코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구간에서 좀 지지 라인이자 어느 정도 파세코가 반등을 준다면 저는 이 추세선 하단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항은 이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조금 더 올라선다면 2만 뭐 한 4천원대 이런 데까지도 뭐 갈 수가 있겠죠. 24,000원대 뭐 초중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파세코가 이 구간을 만약에 뚫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온다면 그때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이상으로 넘어서지 못하면요, 이 반등주고 또 밀립니다. 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앞으로의 파세코의 방향을 또 결정짓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를 예측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24,000원대 이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팔면 남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물려 있겠죠. 물론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본전 올라오면 어떨까요? 예,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매도가 나오겠죠. 즉 이 구간에서 여러모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안 팔면 남이 판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간다면은 한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 자리는 뭐 그렇게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대응에 대한 고민,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될까 좀 더 들고 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지, 여기서 뭔가 매수를 받고 그럴 자리는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매수는 이 자리에서 받아야죠. 이 자리에서 받고 반등 기다리고 반등 주면 이 추세선 상단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찍었고 이제 반등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간다면 저는 24,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나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뻗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전에 찍었던 구간들, 이 저점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눌렀다가 뭐 쌍바닥의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뭔가 매수를 달라붙어서 쫓아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뭐 본전에서 해결을 한다거나, 뭔가 여기서 이제 좀 잡아놨던 분들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한다거나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한 2만원대 전후로 이렇게 또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한 2만원대를 전후로 좀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라인과 현재가의 이격,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를 받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위로도 아래로도 양방향이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세코는 지금에 나오는 상승은 결국엔 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올라가면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게 다 올려가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뭐 기대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시총이 3천억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지만, 딱히 외인들 기관들 쪽에서 지금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볼 만한 수급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뭐 모아간다라기보다는 단타 수급이에요. 예, 들어왔다 얼마 안 있으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모으지 않았고 투신도 기관도 모아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왔거든요. 2분기가 이제 성수기인 회사가 되겠고, 작년까지는 실적 정말 좋았죠. 근데 요새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그런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는 파세코가 독점을 하고 독식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과연 달성이 가능할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쟁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세코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2만원을 전후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24,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좀 짧게 짧게 풀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다음 여름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사실 1년 중에 제일 가장 강한 시기가 4월, 3, 4, 5월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그 한 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은 사실
그렇게 뭐 매매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나 계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강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버스는 뭐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뭐팁 하나 드려보면은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세 종목씩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볼수 있게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세코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